정치는 정말 크신 분이 남자끼리 저렇게 앉아가지고 불쌍하게 우주의 무대도 아니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보성에 뭐 혹시 군청에 근무하세요? 아유 진짜 저 불쌍하게 생겼다 진짜. 근데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김철우 군수님 이하 800명의 군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통합 대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응원해주시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우리 보성 군청을 또 근무하시면서 보성 군민들의 정말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애써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이 형 무슨 과 근무해요? 나는 보성 문화방역과. 장가 안 갔죠? 아이고 일하느라고 그냥 연애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남자들끼리 쳐오고 그냥 아이고. 네, 내년에는 꼭 좀 이렇게 결혼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이제 풍선 튕기신 분들 되게 뻘쭘한 것 같은데 허벅지도 굵은 사람이 다리를 딱 꼬고 있어. 아이고 풀지 마. 일하느라고 아니, 다리 꼬아 다리 빨리. 여러분 다리 꼬세요. 다리 꼬시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마음대로 꼬시고. 근데 팔짱 끼시는 분들 있어요. 팔짱 끼시는 분들. 예, 앞에 있는 우리 형님. 예, 팔짱 끼면 집안 3대가 망해. 축제 현장에 오시면 항상 박수 칠 준비하셔야 돼. 아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무대 또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낮에 정말 더웠죠? 아이스크림이 땡기는 시간이었는데 이분 염소창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분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랑을 오늘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곡은 약속이란 노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임병수 씨 박수로 맞으세요.
동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아직도 이렇게 눈빛이 맑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제가 보성 온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녹차 사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부탁해갖고 한 12개 살 건데요. 아까 한 잔도 마셨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네. 계속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름이라는 신곡입니다. 여성을 위한 노래고요. 오늘 이 노래 들으면 아마 남편 되시는 분들이 와이프 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줄지 몰라요. 네, 이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아니면 맥주 손잡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이 두 분 앞에 남자분들 외롭게 보이네요. 네, 아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노래하면서 그냥 여자끼리 온 두 분을 계속 찾아보는데 그래서 옆에 앉히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냥 참 편안하고 보기 좋네요. 예. 그 옆에 두 분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오늘 기회 그냥 박수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외로운 남자들끼리. 네. 좀 춥죠? 밤이 되니까. 네, 좀 춥더라도
이 노래 들으면 따뜻해질 겁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시는데 더 알차고 더 좋은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찍 왔는데 계속 구경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라틴 노래들 다 익숙한 노래인데요. 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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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리엘레라라는 노래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악수하면 또 힘이 생겨갖고 노래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였지? 띠엔세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춤 못 추게 돼 있지 오늘?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거죠? 예, 많이 참으시고요. 라틴 메디를 보내드릴 건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야! 대단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야간 공연. 뭔 소리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가수만 남겨놓겠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늦게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9시 10분까지 버스가 연장 운행됩니다. 율포 해수욕장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 꼭 보성역 앞쪽에서 9시 10분까지 버스가 운영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공연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 뒤쪽 편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3D 멀티 미디어 쇼가 저쪽 보건소 벽면 흰색 지금 천이 덮여 있는데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공연이 진행되고요. 내일은요 여러분들 이곳 무대에서 최백호